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시사자키 연말 특집 2017년의 사람들 그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현대자동차 결함을 공익 제보했던 김광호 전 현대자동차 부장을 초대했습니다. 현대차 12개 차종의 32건의 결함 의심 사례 국토부의 공익 제보에서 이 가운데 8건의 리콜 조치가 취해졌죠.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올 연말에 참여연대가 수여하는 올해의 의인상 또 한국투명성기구가 선정하는 투명사회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오늘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현대차에 몇 년 다니셨어요? 제가 퇴직할 때가 26년 근무했습니다. 예. 어떤 분야에서 근무하셨던 거예요? 예, 처음 입사는 연구소로 입사했고요. 으흠. 10년 정도 근무하다가 생산 공장의 엔진 품질 관리 부문에서 한 8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엔진 품질 관리 부문? 예. 네. 그리고 품질 보증 부문, 품질 본부에서 한 7년 정도 네, 그렇게 네. 근무했고요. 마지막에는 구매본부 1년. 그래서 뭐 좀 엔진 관련해서는 그러네요. 전 부문을 거의 전 부문을 다 섭렵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신 게 언제입니까? 예, 제가 뭐 26년 동안 여러 군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예. 다니면서 품질 보증 뭐 그런 일을 했었었는데요. 예. 2015년 2월경에 제가 품질 전략팀으로 회사 요청에서 옮기게 됐습니다. 네. 그 품질 전략팀이 하는 역할이 관청의 그 자동차 제작 결함, 뭐 흔히 말하는 리콜 같은 것을 신고하는 그런 역할을 예. 하는 팀이었습니다. 예, 예. 뭐 거기에 근무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파워트레인 담당하면서 관청에 신고도 하고 답변도 하고 예. 하는 그런 과정에서 뭐 제작 결함을 좀 법규대로 자동차 관리법대로 신고를 안 하고 좀 무상 수리라든지 보증 기간 연장이라든지 예, 뭐 그런 식으로 예. 변칙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아. 제가 실제로 그런 일을 이제 담당하면서 아하.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네네. 제가 회사에 일을 하러 온 것이지 일 자체가 불법인 것은 제가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리콜을 해야 할 사안인데 리콜 관공서에다가 그걸 담당하시는 그 업무 예, 예. 하려고 하면 그거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했군요. 뭐 그런 거죠. 뭐 제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없고요. 신고하는 사람은 또 담당이 따로 예, 있는데 예. 뭐 저는 이제 파워트레인 쪽에 문제를 조사해서 리콜 여부를 보고를 드리는 그런 입장인데 네. 몇 개는 리콜을 해야 되는데. 보고를 해도 묵살당하고. 예, 예, 예. 뭐 그런 좀 내부적으로 사실은 그 전부터 예. 그런 분위기가 좀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 딱 가서 보니까 눈으로 확인하신 거네요. 예, 그런 거죠. 예. 저도. 그 안에서 내부에서 많이 싸우셨겠네요. 그 팀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그 팀 가기 전에는 그 팀에서 그런 정도로 그 불법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셨고 사실은 짐작까지 못했습니다. 근데요. 이제 가서 딱 보고 가서 보니까 너무 그 거의 관행이다시피 예. 거의 뭐 국내 같은 기준으로는 예. 90% 이상을 신고를 안 하고 그 보통 그 무상 수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문제 있으면 차를 고치는 주는데 예. 그 정상적인 어떤 절차를 밟지 않고 하는 것을 제가 일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부서에 가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리콜해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안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제가 한 6개월 근무하면서
이런 일 자체가 저도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적성에도 안 맞고 네. 이제 불법적인 일은 더 이상 제 양심상 못하겠다. 예, 예. 그래서 사실 그런 분위기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그 조직 내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워요. 어불성설입니다. 아. 전부 다 어제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매일같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아. 제가 나서서 이런 문제제기 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아, 예. 그래서 아하. 제가 인사실에 먼저 찾아갔습니다. 예.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불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예. 좀 다른 팀으로 가서 일을 하고 싶다. 나 옮겨달라. 옮겨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절을 당했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이 감사실입니다. 네. 대한민국에 감사원이 있듯이 있죠. 감사실이 그런 어떤 내부 비리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질의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얘기했더니 감사실 찾아 이야기를 하니까 예. 뭐 다 두 시간 동안 이야기를 듣고 예. 제가 가져간 증빙 자료도 다 뭐 챙기고 조사해서 결과를 알려주겠다. 네. 뭐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조사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조사 결과를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 어떻게 조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못 들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래서 한 달 후에 지금 조사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근무했던 사람의 어떤 그런 제보가 필요한데 내가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대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 예. 좀 왜 부르지 않느냐. 예. 그랬더니. 그랬더니 네, 그 당시에는 제가 부서를 옮겼습니다. 더 이상 나는 여기서 일을 못하겠다.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구매본부의 협력업체 분별 강화팀으로 옮겼습니다. 네, 네. 옮기고 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뭐 감사실에서 답변이 예. 당신은 새로 옮긴 팀에서 열심히 일해라. 아.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게 알겠습니다. 마지막 답변이었습니다. 결국 안에서는 안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자료들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이거 외부에 알려야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하셨죠. 고민 많이 했죠. 제가 뭐 그 1년 동안 거의 새벽 2시 정도 되면은 잠이 깼습니다. 아이고. 그 1년 동안 제 혼자서 고민했죠. 예. 이걸 다른 사람하고 의논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예. 뭐 동료들이 전부 다 그 자동차 직원들이었고 예. 제가 의논할 상대가 없었습니다. 그래. 1년 동안 그렇게 새벽 2시마다 잠 깨면서 고심하다가 그래 결심했다. 어떤 계기로 결심하시게 됐어요? 제가 뭐 긴 시간 동안 고민하면서 이런저런 제 나름대로 해야 될 이유를 고민해 봤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어디 보면은 희생이 따르는 일인데 제 스스로를 설득을 시켜야 이게 시작이 되니까. 네. 그러면서 참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예. 제가 결국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25년간 현대자동차에서 상당히 고시급의 월급을 받았는데 네. 그 월급을 회사에서 뭐 경리 쪽에서 주었지만은 그 돈이 결국에는 소비자들 주머니에서 나온 것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 소비자들이 위험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아. 내가 그것을 내마저도 그냥 눈 감아버리면은 제가 정말 그 영원히 네.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은 내가 좀 후회하는 정도로 눈만 감으면 되지만은 제가 저도 20, 30년 후에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것인데 네, 네. 그 시점쯤 되면은 지금 이 시대를 이 상황을 제가 회상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네. 그렇게 저를 사실은 설득을 시킨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제보를 하셨고 사회가 떠들썩해졌고 결국 이제 밝혀진 게 현대차는 이미 그 결함을 알고 있었고 미국에서는 똑같은 차종의 똑같은 엔진에 대해서 리콜을 자발적으로 미국에서는 다 했던 사안을 한국에서는 안 했다. 이런 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관계하고 조금 다릅니다. 아, 그래요? 이게 리콜이라는 게 예, 뭐 엄청 좀 복잡합니다. 예, 예, 뭐 사안도 많고요. 그러니까 간단히만 정리해 주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린 미국도 사실은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뭐 대표적인 예로 뭐 셰타 엔진이 네. 지금 문제가 되어서 고속도로 주행 중에 엔진이 깨지고 뭐 화재가 나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예로 들면은
미국에 판매됐던 차량이 세타2 엔진 GDI 타입이라고 227만 대 정도가 판매되었습니다. 예. 그중에 15년 9월 달에 리콜을 1차 했습니다. 네. 1차 하면서 47만 대를 했습니다. 예. YF 소나타 47만 대만 했고 예. 전체 대상 차종이 6개 차종이었거든요. 예. 나머지 180만 대는 안 했어요. 뭐 좀 비용 절감 측면에서 어. 그다음에 클레임이 거의 비슷했는데 신고 재보 건수가 조금 적었습니다. 네, 네. 뭐 그런 어떤 사정을 감안해서 회사에서 일단 47만 대만 1차로 어. 신고했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전량 리콜한 건 아니다. 47만 대만 부분 했고요. 부분적으로 했다. 예예. 예, 아, 그런데 예. 그러면서 현대차 측은 다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무 조치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리콜을. 국내도 똑같은 문제 있었죠. 네. 똑같은 차종이었고 예, 예. 똑같은 엔진이었기 때문에 예. 그때 회사에서 발표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엔진만 문제된다. 아. 그런데 그렇게 이유를 둘러댔었죠. 덮어버리려고. 예,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뭐 결국에는 저도 제보를 작년 8월 9일 날 미국에 했었고요. 미국에다 해도 예. 해줬죠. 예. 그리고 10월 1일 날 옥토부에 네. 또 국건 포함해서 32건을 제보를 했었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미온적인 제대로 되지도 않은 리콜도 7건밖에 아닌데 그럼 나머지 32건 가운데 나머지 것들은 아직도 조사 중입니까? 어떻게 지금 2건이 조사 중이고요. 2건. 그다음에 9건은 무상수리 금고라고 해서 뭐 제작사에 이게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안전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예. 그래서 무상 수리를 권고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고요. 또 나머지는 나머지 두 건은 지금 조사 중에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9건은 뭐 지속적인 모니터링 뭐 그런 타이틀에서 아. 앞으로 계속 발생 추이를 지켜보겠다. 아직 안 끝났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현대차에서 해고당하셨잖아요. 예, 1차 해고를 제가 16년 11월 2일자에 공익신고하고 나서 1개월 후에 바로 해고됐습니다. 그때 해고 사유가 뭐였죠? 보안규정 위반이었죠. 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복직시켜야 한다라는 결정이 예. 내려졌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1월 13일 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보면은 네. 불이익 조치한 자에 대해서 보호조치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호조치 신청을 했고요. 한 2개월 정도 뭐 제가 소견서 그다음에 뭐 회사 측의 답변서를 예. 종합 검토해서 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복직 결정, 복직 결정, 해고 무효 그렇게 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복직 시켰나요? 4월 20날. 그러니까 3월 13일 날 결정이 나고 한 달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복직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 예, 소송을 냈군요. 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소송하면서 우리는 복직 인정 못한다. 인정 못한다. 막 그렇게 소송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속사정은 뭐 지금 했고 그 이후에 5월 16일자로 사실 명예퇴직을 했는데요. 네.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속사정을 100% 다 말씀드리기가 좀 제약이 있는 것은 좀. 제가 그냥 추정컨대 아이고 행정소송도 몇 년 걸릴지 모르고 이러느니 이제 끝내자 이런 생각 하신 거군요. 예, 그게 저도 참 안타까운 것이 그 이후에 제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수십 번 읽어봤습니다. 네, 네. 도대체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인데 예. 보호법에서 어떻게 저를 보호해 줄 수 있는지를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했었는데요. 네. 복직을 안 시켜주면은 예. 회사에서 2년 동안에 분할해서 8천만 원만 그 주면 예, 이행 강제금만 납부하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끝입니다. 아. 그 다음에는 저는 복직이 안 된 상태에서 행정 소송을 거쳐 가지고 예. 뭐 소송에서 이기면은 제가 복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뭐 몇 년이 걸릴지 알겠습니다. 알기 힘든 당장 거죠. 그 공익신고자 보호법부터 좀 바꿔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남은 건 의인상 두 개뿐이고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죠?
예, 뭐 11일 날이죠. 뭐 김현정 뉴스쇼에서 예.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명함을 받아서 보니까 명함 오른편 위에 청렴세상 이렇게 탁 써놓으셨고. 청렴세상. 예. 예. 그리고 밑에 청렴강사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어제 만드는 명함입니다. 청렴강사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따셨어요? 예, 땄으니까 제가 명함을 어제 만들었습니다. 네. 그 청렴한 세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대표적인 표어입니다. 아, 그럼 이제 청렴강사 자격증 따시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 강의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예, 그게 어떤 거냐면은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강사 자격 인증을 해줍니다. 네. 인증을 받은 사람들은 등록 그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강사로서 등록을 시켜가지고 예. 그 인력풀에 등재를 시켜줍니다. 예, 예. 그러면은 각급 학교라든지 관공서라든지 그쪽에서 이제 강의 요청이 올 때 대상이 예. 될 수 있다. 예, 강의할 아, 수 있는 자격이 알겠습니다. 있는 것입니다. 청렴 강사로 활동하시고 한국자동차 결함조사연구소를 만들어 가겠다. 앞으로 계획이 그러시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현대자동차가 정말 좋은 기업 되려면 좋은 응답 있기를 기대해 보고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런 거 빨리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지금 말씀 속에서 그런 걸 느꼈고요. 우리 국민들은 김광호 씨한테 너무나 감사하면서 동시에 너무나 죄송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2017년의 사람들 현대차의 김광호 전 부장 함께 만났습니다.